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비중 조절 잘 해라. 그리고 슬슬 비중 조절 더 줄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더 조심하라고, 슬슬. 이제 두 달째 넘어가고 있으니까. 항상 알트가 올라가는 장이 있으면 떨어지는 장이 있습니다. 이거 길어요. 올라가는 장도 뭐, 올라가는 장보다 떨어지는 기간이 더 길죠. 그래도 길어요. 그러면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형님들이 올라가서 번 수익을 여기서 다시 토해낸단 말이야. 다시 뱉어내요. 그죠? 이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먹었으면 슬슬 조심해야 된다고. 안 뱉어내려면. 그런 얘기 했죠. 그래야 지키는 거야.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키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10억 벌고 100억 벌었으면 뭐해. 어? 이걸 나중에 못 지키면 끝인데. 차라리 안 벌어봤으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겠죠. 포기하고. 내가 저 정도 벌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 포기했을 텐데 10억, 100억. 10억은 그렇다 치고 100억 정도 내가 내 손에 딱 쥐고 나서 그걸 잃어버리잖아? 그럼 멘탈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쉽게? 내가 100억까지 있던 사람인데 지금 개털돼서 돈이 없어. 진짜 마포대교 올라가겠죠. 감당 안 돼요. 그죠? 결국은 뭐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항상.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지. 천천히 벌어도 상관없어. 저기만 하면 되니까. 줄였던 시드 늘렸더니 10월 달에 다 털림요. 그래,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할 거. 자꾸 비중 조절 얘기하잖아요. 비중을 크게 싣고 내가 그 비중에 대한 부분, 내 시드를 풀매수를 할수 있는 장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이. 한번 옵니다. 두 장밖에 없어요. 풀매수할 수 있는 장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풀매수로 형님들이 매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매수는요, 절대 풀매수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식 시장을 들어가더라도, 코인 시장이어도, 풀매수는 바보짓이라는 걸 형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보짓입니다. 근데 불장땐 가능해요. 왜? 손실 줄 확률이 많이 없거든요. 물려도 괜찮으니까. 물려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딱 그때뿐이야. 그때. 형님들이 미친 듯이 공격적으로 매매할 장은요, 불장뿐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욕심 부려서 제가 비중 조절을 자꾸 하라고 하잖아. 근데 비중 조절은요, 형님들, 그냥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법이에요. 이건 그냥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 비중 조절은. 근데 이거를 형님들이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꾸 먹은 거 토해내고 먹은 거 토해내고 하는 거야. 돈은 안 벌리고 오히려 까먹고. 근데 비중 조절을 했다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욕심이 항상 화를 부르는 것처럼 비중 조절은 원래 하는 겁니다, 형님들. 원래 하는 거예요. 지금 장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중 조절 같은 거는 원래 하는 겁니다, 매매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4, 50만 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한 건가요? 그죠? 적당한 건 아니고 100만 원에 갖고 있는 사람이 40만 원, 50만 원, 50%를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형님들이 풀매수 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벌고 싶고, 많이 벌고 싶으니까 풀매수 하는 거죠. 그 마음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한번 삐끗하면. 내가 10번 잘하면 뭐예요? 한번 실수하면, 10번 잘한 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캘핑을 너무 잘 쳐. 혹은 단타를 난 너무나 잘해. 근데 스캘핑이나 단타에서 승률이 너무 잘 나오고 난 손절도 잘해.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풀매수 해도 돼요. 해도 돼.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난 20%로 했는데 수익 나도 별 안 불어서 10월 달에 시드 들여서 다 털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불어난 거잖아. 근데 형님들 그런 얘기 있어. 막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손실이 난 사람.
큰 손실이 났어. 예를 들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어, 매매를 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 1년, 2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 5억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2억을 까먹었어요. 그럼 3억이 남았죠. 그죠? 3억이 남았어. 이런 사람이 2억을 복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왜? 복구 심리가 강하니까 사람은.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돈번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까?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드를 줄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매매를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매매를 한 사람이면 2천만 원까지 줄여서 이걸로 2억을 복구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드를 줄인다. 내가 잃었기 때문에 시드를 줄여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마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님들? 이게 왜 맞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 구조를 형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년, 2년 동안 매매를 잘해서 큰 수익을 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한 방에 2억이 날아간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짜잘짜잘하게 여러 번 날아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시드를 줄이냐면, 보세요, 형님들. 지금 이 시장이 내가 하고 있는 매매법과 맞지 않는 겁니다. 혹은 시장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털렸다는 얘기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무리해서 복구하려고 한다면 절대 복구 못해요. 여기서 깡통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단순히 시드를 줄여서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 기준을 가지고 이 시장이 지금 안 먹힌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털린 거야. 그죠? 시장이 안 좋든 내 매매법이 안 좋든 지금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나머지 3억 가지고 풀로 다 땡겨가지고 2억을 복구하겠다고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매매법이 똑같은데 바뀌지 않았는데 최근에 계속 털려. 그러면 시드를 계속 더 갖고 오겠죠. 과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이 시장이 지금 내 매매법 기준을 받아들여 주지고 있지가 않아요. 플러스 장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다 깡통 되는 거예요. 그래, 시드를 줄여라, 쉬어라, 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장애 어쩔 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 하죠.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내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매하는데 많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예요. 이건 두 번째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매매법 이 시장이랑 안 맞기 때문에 털린 겁니다. 그죠?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게 맞거나 시드를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맞는 논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건 항상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장이 어떤가를 판단하고, 알트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형님들 한번 봅시다. 여기 뒤에 장하고, 그죠? 지금 현재 여기 장하고 똑같나요? 똑같아요? 똑같나요? 장, 시장이 똑같네요, 뭐. 형님들 지금 들어보세요. 이때 여기 장하고, 이때 장이랑 지금 같냐고요. 씁니까? 다릅니다, 형님들. 달라요. 이 뭐가 다르냐면, 대응 전략 자체가 다른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누가 선택해 준다? 시장이 선택해 줘요. 왜 다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돼요. 무당에는 여기서 형님들한테 어떻게 대응해 줬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 지금 하고 있는가? 제가 형님들한테 똑같이 시장을 읽고 똑같이 대응하나요? 아닐걸? 아닐 거예요. 그거를 형님들이 이해 못하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흘러가는 장이 달라요. 근데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매 방법이, 혹은 뭐 홀딩이라든지, 뭐 추세라든지, 뭐 등등등, 혹은 재매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달라짐. 그리고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스토리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스토리지 말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형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형님들한테 매수를 많이 시켰었죠. 적당히 좀 튀면 먹고 나와라. 얘기했죠. 여기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튀면 빨리 팔고 나와라. 튀면. 이 얘기 많이 했죠. 그냥 4%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튀면 먹고 나와라. 튀면 먹고 나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위로 한번 튀면. 근데 지금 아니죠. 지금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먹고 나오라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은 여기 자리랑 달라요, 흐름이. 지금은 애들이 한복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세를 만들려고 해요. 이때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티스처럼 준비하고 있는 애들, 룸처럼 준비하고 있던 애들, 가는 애들도 안 내려오죠. 다시 올라가려고 또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때 장이랑 지금 장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가는 놈만 또 사라, 가는 놈만 패라, 가는 놈만 대응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올라가는 놈만 계속 패라. 이때는 아니었어요. 왜? 추세장에 한번 나오면요. 가는 놈만 가요. 진짜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알트 홀딩하라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이게. 저는요, 지금 형님들한테 이야기하는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홀딩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한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꼭 얘기하시는 분들, 뒷말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제대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댓글로 욕하시는 분들은 진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버리고,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막 욕을 해. 나중에 잘못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들을 건들고 공략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홀딩해서 계속 갖고 가면서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끊어서 먹더라도,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뒤에 자리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달라진 겁니다, 형님들.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제가 방송에서 형님들한테 캐치하고 분석을 다 해줬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 무당이가 없거나 무당이가 다시 방송을 안 하거나 형님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신다 했으면 이런 거 캐치를 진짜 잘해야 돼, 시장을. 근데 이걸 누가 알려주냐? 차트가 알려줘요. 차트가. 미친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차트가 알려줍니다, 이거를. 차트밖에는 알려주는 게 없어요. 차트 그거 뭐 과거 차트를 어떻게 그딴 걸 알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차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차트가 알려줍니다. 나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추세로 갈 거야. 라는 것도 어느 정도 힌트를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형님들한테 최근에 무슨 얘기했죠? 하이파이, 그로스톨.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얘네가 미친 듯이 날아갈 거라고 제가 알았나요? 그냥 좋아서 형님들한테 추천했던 코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이파이랑 그로스톨 코인이 날아가고 난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여기서부터 얘네가 스타트를 끊었다 그랬잖아요. 스타트. 시장이 바뀐 겁니다, 형님들이 얘네 때문에. 스타트도 차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올라갔던 애들, 뭐 룸이라든지 뭐 다른 애들을 막 미친 듯이 뽑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그죠? 근데 얘네들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형님들한테 차트로. 그러니까 얘네가 스타트 끊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 얘네가 올라가기 전까지 리퍼리움 하나만 열심히 올라갔지 올라간 알트 없잖아요. 결국 얘도 날아가서 상패가 당했지만, 결국은 선도하는 코인이 어떤 흐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선도한 이후에 자리 잡고 움직인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추천한 겁니다. 스토리지, 룸. 여기서 추천했고, 시장이 바뀐 거예요. STP도 그렇고. 눈치가 빨라야 돼, 이거는. 이거는 눈치도 눈치인데, 센스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뭐야? 차트. 누가? 이미 간 애들이 알려준 겁니다.